국내를 넘어 해외로 K-무브 세계를 보라. 세계인구 수 4억,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섬유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봉제공장에 취업한 신입사원들의 좌충우돌 해외 취업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열고 있는 한국의 부산 사나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요? 아, 네, 평소에 한 5시 반쯤에 일어납니다. 아... 새벽잠이 많은 청년들에겐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일 텐데요. 근데 안녕히 주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덕분에. 오, 그래도 아침 인사는 잊지 않는 예의 바른 청년. 옆방에는 이미 말쑥하게 양복까지 차려입은 동현 씨의 입사 동기 상진 씨.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요즘엔 이제 몸이 좀 적응이 돼서 괜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카부미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사원 6개월 차 동현 씨와 상진 씨. 현지 가사 도우미가 차려주는 한국식 아침상을 든든히 먹고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뭐 공장에 뭐 있나? 자세 입고 되는 걸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밥을 다 먹고 출근을 해도 아직 날이 환히 밝지 않은 6시. 사무실 안은 텅, 나 홀로 출근인데요. 할로? 할인이냐? 이또 망고 패브릭 할인이 마송냐? 이 또, 본래 체킹? 오케이, 난띠 아까 소래 체킹 다 텔레포로 하기야. 이곳에서 신입사원의 아침 중요 업무 중 하나는 활기찬 출근길 분위기 조성인데요. 어? 가만, 그런데 이 음악의 정체는? 트로트? 이거 트로트 아니에요? 네, 트로트입니다. 아침에 오면은 신나게 일하기 위해서 트로트를 틉니다. 근데 여기 국민 정서에 맞아요? 뭐, 리듬이 신나니까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여기도 이제 트로트 비슷한 그런 노래가 많습니다. 흥겨운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빠라바라바라밤 오토바이며 또 자전거를 타고 현지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가만, 그런데 다들 출근을 하다 말고 군것질을? 왜 이러는 걸까요? 저희 공장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아침을 다 먹고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약간 장터처럼 이렇게 북적북적 되는 현상이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시면 저희 공장 앞이 이 지역의 경제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현 씨와 상진 씨가 일하는 이곳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 자카르타의 본사를 두고 이곳 수카부미 지역만도 무려 6개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현 씨와 상진 씨 두 사람은 현장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이제 생산 관리 쪽에서 주로 원부자재를 챙기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현지인과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남. 부자남. 부자 두아. 저도 두아 두주. 예, 우다. 원부자재의 입고와 재고를 체크하고 최상의 생산품을 위해 제품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두 사람의 임무. 은희냐, 승무아, 리제. 야. 은희, 리제. 은희, 리제냐, 아빠. 볼롱. 야, 볼롱. 야. 언니, 브로큰 스틱. 브로큰? 야. 브로큰 스틱.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것도 두 사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려진 재단이 이제 몇 장인지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각 한 장씩 다 스티커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걸 한번 붙여봤는데 아,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은 손놀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손놀림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손놀림이 완전 엄청나게 빠르고 막 한국인 못지않게 이렇게 이제 일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셔츠가 한 원부자재 재고량 파악까지 마치면 오전 업무 끝. 날씨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